지금은 9시 반이고 어저께 못 잤어. 약간 4시쯤에 한 2시간 자고 또 새벽에 또한 1시간, 3시간 자고. 어저께 KT에서 전화와가지고 그 빼줬거든. 빼줬거든. 한 3,300원 빼줬어. 3,300원. 내 생각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뭐 틀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3,300원 줘가지고 이제부터 인터넷이 16,000 얼마나 나올 거라고. 그 3,300 깎아진 거지. 눈을 절대로 눈을 비비면 안 돼. 그 나이 50몇살 먹어가지고 그걸 알았으니까 눈 안에 식구 눈 절대 비비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내 자매가 다 안경 쓰잖아. 안경. 엄마 아빠는 안경 안 써. 돋보기 안경도 돋보기 안경. 전 그런 거를 꺼져줄게 하고 옆집에서 콩나물하고 나물 무침하고 감자하고 준대. 우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뭐야 뭐랄까 기분이 막 싫어 막 싫어져 막 너무 좋아요. 싫어지는 거 싫어지는 싫어 막 싫어 막어막 싫어 막 그냥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지. 감당하기가. 그치? 근데 뭐 사실상 내가 나중에 뭐돈 생기고 그러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아 이거 언제 다 먹어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딱 맞잖아. 그치? 딱 맞으니까는 기분이 묘하더라고. 어떻게 되게 많이 준 거야. 비빔밥을 해 먹으면은 한 시원히 한 10번을 해 먹겠다. 아휴. 참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해주는 게뭐 10배, 100배 막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상상도 못하게.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아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이걸 이렇게 되겠지? 아니 이게 옛날 비디오를 갖다 가지고 이거 좀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 유튜브 연령 제한이 있다고. 언제 비디오를 갖다가 지금 2년 5년 된 거를 갖다. 이것도 FBI가 무슨 메시지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지? 근데 준준아 씨가 지나가면서 무슨 뭐 걔가 답답하니까는 뭐 데리고 나가서 뭐한 바퀴 돌으라고 뭐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준준아 씨가 마음은 그런데 잘 모르는 거라 그지? 저 걔는
저 걔는 추운데 나가면 안 되고 더운데 나가면 안 돼.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그러는 거는 CFC가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CFC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놔뒀으면은 아마 니고원하고 친해졌을 테고 아마 주인의 아저씨가 걔 좀 데리고 좀 나와서 돌아다니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뭐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고 이렇게 사람 머리가 좋아야지 이 정하고 이런 게 있거든.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은 별 생각이 없고. 뭐 내가 뭐 맞는 얘기인데 나도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막 추울 때도 데리고 다니고 막 더울 때도 데리고 다녔는데 추울 때 못 나간다고. 그리고 더울 때도 못 나가고 그냥 이게는 가을 조금 나가주는 게라고. 그지? 그 나가면은 10분 만에 들어와야 돼. 10분. 그지? 20분 되면 뭐 샥샥 시작에 들어갈 수 있어. 나도 침대에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여기서 물 마시고 그러면 1분도 안 걸리잖아. 그지? 1분 동안은 괜찮아. 그지? 1분 동안은 괜찮아. 근데 막 1분, 2분, 3분 걸리면은 그가 또 옷이 젖으면은 덜덜덜덜 떤다고. 1분이라도. 그지? 그 사람 몸이라니까 그게 팍 날라간다고. 그게. 그지? 어쨌든. 뭐 이건 다 self explanation이잖아. 8시간 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수면제를 먹든지 무슨 마취 가스를 쓰든지 뭐 무슨 방법을 쓰든지 써가지고 8시간을 자야 돼. 8시간을 자야지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놀아도 기쁘고 술 마셔도 기분 좋고 일도 잘하고 그렇다고. 그지? 근데 뭐 어디 놀러 갔어. 뭐 캠핑 갔어. 캠핑 가면 뭐 8시간 못 자지. 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지. 밖에 있으니까. 근데 보통적으로 8시간 자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뭐 어디 놀러 가면은 뭐 2시간밖에 못 자. 그럼 그건 잠깐 그럴 수 있어. 일주일, 2주일 그럴 수 있어. 근데 보통 8시간 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잠자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은 이 매트릭스에서도 여기서도 뭐 몇백만 년을 잠을 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늘 비빔밥 저 아줌마가 좀 비빔밥으로 되게 고맙네. 되게 고마워. 되게 엄청 고마워. 상상도 못할 것 같네. 그죠? 딱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도 힘들어. 그지? 생각을 해봤거든 한번. 근데 쌀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쌀이 가져오기 무겁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그 무거운 걸 주면은 아줌마가 좋아할 것 같네. 다음 달에 줘야지. 옆집 아줌마 걸어다니니까 그래도 생각을 해봤어. 그 밑에 층 가구는 그러니까 식구 아파트가 살아야 돼. 식구 가족 아파트가 살아야 된다고. 여기는 루저들이야. 루저들
옆집 아줌마한테 혼자 살지 나 혼자 살지 또 4층에 4층인가 5층에 그 아저씨도 혼자 살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이 들어오면은 삭막한데 들어온 거라고 삭막한데 들어온 거라고 그지? 혼자 왜 살겠어? 성격이 더러우니까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성격이 더러우니까. 근데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살면은 그러니까 욕 안 하고 싶어도 욕하지, 그지? 욕 안 하고 싶어도 욕하지. 어쨌든.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어. 거진 안 피워야 되겠어. 힘들 때 피곤할 때 이 담배가 엄청나게 파워풀해. 이런 거 어저께 그 크레이터 보니까는 이런 쉐드 만들어가지고. 바람만 안 들어오면 돼, 그지? 다른 거 없어. 뭐 제주도에 잘 돼간다니까는 잘 돼간다니까는 뭐 말이 없어. 할 얘기가 없어. 거기 뭐 공부한 사람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인포메이션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인포메이션은 내가 first잖아, first.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이 두 번째잖아. 아무래도 인포메이션이 줄어들지, 그렇지? 나갈수록 줄어들지. 그리고 오픈 시키면 안 돼.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줘도 돼. 제주 사람들한테는 내가 누구고 내 얼굴하고 내 개가 어떤 종류고 그리고 뭐 다 해줘도 돼. 제주도 사람들은 근데 그 서울 사람 약간 한국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오픈 시키면 안 된다고 와서 뭐 적고 그리고 뭐 그거는 아직 결정 안 했어, 그지? 결정하지 말자고. 그건 아직 시간이 있고 결정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오픈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제주도 시민들한테는 오픈 시켜도 상관없어. 근데 인포메이션이야, first information이야. 첫 번째 인포메이션 받는 거야. 그리고 second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을 줄이는 거라고, 그지? 그지? 그다음에 소문 듣는 사람 더 줄이고 그러는 거라고, 그지? 돈 낸 사람들 인포메이션을 다 주고 그다음에 줄어든다고 인포메이션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근데 뭐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얘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당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만 놔뒀으면, 약간 어린애 같으면서도, 우리 엄마도 약간 닮은 거 같고, 나도 닮은 거 같고. 지금 이게 몇 번째야? 지금 경찰이 있었지, 병원에서도 있었지, 그다음에 뭐 할리우드에서 있었지, 한인타운에서도 있었지. 몇 번째야 지금?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원동준 닉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애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돼,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지?
원동중이야 부르나? 니구원이나 부르나?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지? 그럼 막 얘기하기 쉽잖아. 그지? 얘기하기 쉽잖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별로 뭐 그런 건 별로 상관 안 하는데,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홀리 스피릿은 예수님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네이크하고 있었잖아. 트리니티잖아. 트리니티. 트리니티에서 지금 홀리 스피릿 지금 여기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이라고. 그지? 이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지.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아이고. 잘 되면 되게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뭐 잘 됐으면 되게 좋지. 왜냐면 이제 얼마나 내가 여기 있겠어? 뭐 3개월 있겠어? 6개월 있겠어? 1년까지 갈까? 그 뭐 인터넷하고 뭐 전화기하고 뭐 그것도 빠르지만은 이 사람 입 되게 빠르다고. 그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이전 먹었네. 여기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달라진 거는 뭐 돈 받으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일단 돈을 받아야지 성공한 거야. 그지? 돈 안 받으면은 뭐 더 이상 돈을 받아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지. 안 받으면은 뭐 다음으로 넘어가 얘기하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라고. 그지? 혼자서 그냥 궁상하는 거라고. 그지? 오늘은 18일인데 뭐 CFC한테 돈을 못 받았지. 그지? 못 받았으니까는 이제 25일 날까지는 또. 그지? 얘기했잖아. 뭐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받으면 되게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실망 안 한다고. 그 대신에 받으면은 3개월 가겠어? 6개월 가겠어? 1년까지 갈까?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지? 미국에서는 뭐 완벽하게 끝났을 거라고. 그지? 띨띨띨한 사람이 있어 실수하면은 저 새끼는 분명히 홀리 스피릿이 바보 만들어서 또라이질 한 것 같은데 저 새끼 제거해버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미국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딱 본 다음에 저 새끼 또라이 같은 경우는 저 새끼 혹시 사탄 든 거 아니야? 사탄 든 거 아니야? 쟤 잘라버려, 없애버려, 뭐 싫어 그래, 그만두라 그래,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지? 그런데 얘기했잖아, 2천억이 들어왔으면은 벌써 끝난 거야. 그치? 내가 1억 받으면은 벌써 끝난 거야. 왜 끝났냐? 홀리 스피릿이 움직이잖아. 그럼 홀리 스피릿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면은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이겠어? 그래도 잘 봐야 된다 이거지. 어떤 실수, 어떤 멍청한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이거를 저질렀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왜냐면 되게 important,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FBI가 CFC랑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너무 바보 같기 때문에. 뭐 어디서부터 얘기할 거야.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너무나 멍청하고 바보 같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잘못한 거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럼 약간 주인 아저씨하고 옆집도 밑에층이랑 얘기 안 해. 너무 멍청해가지고 뭐 얘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치? 얘기 안 해. 그치?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면 돼. 내보낼 건가 안 내보낼 건가 그거만 결정하면 돼. KT에서 전화와가지고 3,300원 삐졌으니까는 어디야? 천 원이라도 받아야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받고 있다.
아니 뭘 받고 있어? 지금까지 받았는데 뭘 받고 있다 그래? 일반인들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받고 있다 그러면 뭐 일반인들 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야? 아니잖아. 근데 왜 받을 수 있는 거 갖다가 받고 있다 그러면 나하고 일반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없잖아.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저께 저희들끼리 얘기했나 봐. 이제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 이걸로 바꿔주라고. 바꿔주고 3년 계약 묶으라고. 그럼 손해보는 거 없지 않냐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같아.